안녕하세요, 케이수원입니다. 야, 오늘 아침 눈발,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불어오는 강풍, 아, 이렇게 강풍이 불어오는 날에는 9대1 가르마 응삼이 머리 만들기 좋죠. 자, 오늘 캠핑 이틀째 아침이고요. 여기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러브팜이라는 캠핑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1박을 하고 오늘 이틀째 아침입니다. 저희들 아시잖아요? 저희들 이제 캠핑 이틀째 아침 되면 캠핑장 한 바퀴 쭉 굴러보는 거. 자, 이번 캠핑에서도요, 저희가 이제 초대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캠장님하고 같이 화천 러브팜 캠핑장 한번 쭉 돌아볼 건데요. 일단 캠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러브팜 캠핑장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캠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훈칠하시고 아주 미남이신 캠장입니다. 캠장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캠핑장 운영한 지는 이제 7년 됐고요. 그러면 이제 캠장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은 장박 시즌이라 장박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매년 들어와 오셨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죠. 마을입니다. 진짜 마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정말. 캠핑장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골길을 따라서 막 들어왔는데 러브팜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렇게 마을이 아주 공간감이 좋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뒤에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소리 들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바로 아래에 또 아주 멋진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캠핑장마다 나름대로 그 캠핑장에서 자랑할 만한,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러브팜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 앞에 계곡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산책도, 네, 그리고 또 산책로도 연결이 돼 있고, 좀 역사적인 뭐 강원도 문화재 등록돼 있는 계곡이고, 그리고 또 저희는 산세도 좋지만 여기가 숲이 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숲이 됩니다. 그리고 잔디밭이 넓게 있어서 아이들 뛰어놀고 있고. 아,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넓은 잔디광장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뛰어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바람이, 바람하고 지금 이런 비바람, 눈, 바람, 눈. 야, 이런 악조건설 속에서도 저희들은 리뷰를 이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캠장님 또 함께 또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삼이 머리가 세고 있어요. 그래요, 점점. 자, 그 워낙에 잘 생기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캠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캠핑장에서 볼 수 없는 카페가 있었어요. 네. 그죠? 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철수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춥거나 더울 때 잠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만한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를 그냥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캠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봐야죠, 그죠? 우리 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다니는 리뷰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캠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캠핑장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요, 선주가 얘기하면서 갈게요. 네. 선주입니다. 예. 선주하고 캠장님을 필두로 캠핑장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캠핑장 자, 보러 가시죠. 예, 가시죠. 이렇게. 예. 네, 이쪽으로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이동한 곳은요, 저기 입구입니다. 입구. 자, 입구가 있는데 입구는 총 두 군데 있어요. 저기는 이제 카라반 뭐 한 500급 정도 되는 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진입로가 좀 천천히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저곳은 이제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들이 이제 들어오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입구고요. 원래 정부는 저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군데 진입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쪽 저희들 출발하는 동선에서 보시면요, 여기 이제 계곡을 앞에 끼고요, 이렇게 쭉 텐트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11자 모양의 구조로 지금 텐트 그리고 카라반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이해야지 그런 것들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캠핑카나 카라반을 이제 이용해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입로가 확보가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렇죠, 이제 캠핑장 예약을 하거든요. 저기는
이렇게 들어올 때만 개방하고 예. 텐트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문을 폐쇄합니다. 아 그렇군요. 차들이 자꾸 수시로 다니면 위험할 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리고 장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장박 팀이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장박 팀이 몇 팀이나 되나요? 지금은 좀 철수했고 한 30팀 정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11자 모양의 이제 공간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저기 중간에 약간 질퍽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날씨가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저기 약간 질퍽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텐트하고 이제 양쪽에 이쪽은 괜찮습니다. 파쇄석하고 이렇게 좀 꽉꽉 채워져 있고요. 이쪽이 원래 들어오면 진입로잖아요, 그죠? 예, 그죠. 이쪽으로 이제 원래 이제 진입을 하는 곳입니다. 눈이 많이 온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캠핑장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저기 중앙에 잔디 광장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넓게 펼쳐진 게 좋더라고요. 진짜 아까 캔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을이 딱 형성돼 있는 듯. 그러니까 느낌? 거대한 그런 마을이 형성된 그런 느낌입니다. 위에 산자락도 높고 이래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캠핑장에 오실 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여성 캠퍼들은 뭐 이렇게 편의시설 이런 거 따지거든요. 편의로. 개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요거 저희가 한번 후딱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편의동 이쪽에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쪽에 보면 샤워실, 화장실, 개수대 다 여기 있다고. 예. 자 우선은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오긴 오는데 누가 있는지 한번 캠장님 살짝 한번. 예. 계세요. 아 예. 자 어우 들어오면요 이렇게 세면대가 널찍하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볼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깔끔한 청결도도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비누 있죠. 오,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역대급입니다. 지금 오늘 캠핑장 리뷰 역대급입니다. 저 텐트가 날아갈라 그래요. 지금. 그래요? 어디? 어떻게? 저기. 오, 날아갈 것 같아요. 사람 있나? 여기 텐트 보이시죠? 지금 펄럭펄럭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샤워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냥 신발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 들어가면 자 안쪽에 보시면 어우 옆에 멋지게 이제 벽면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인테리어라고 해야 됩니까? 인상적이네요. 그 다음에 샤워 부스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고 좋아요. 보통 이제 어떤 캠핑장이라면 샤워 부스가 너무 촘촘하게 있거나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좁은 느낌인데 널찍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코너 쪽에 보시면요. 옷가지들을 벗어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자, 그래서 화장실은 남자 여자 중에 남자를 본 거고요. 이 공간은 뭐죠? 아, 여기 개수대구나. 개수대. 아. 저희 어제 그 샤워실 이용했는데 춥지도 않고 온수도 잘 나오고 예. 수압장. 수압장. 네, 저희는 이제 사이드에 있는 위치에 이제 텐트를 펼쳤기 때문에 이쪽 개수대를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네. 여기가 메인 개수대예요. 네, 샤워실은 한번 어떤지 한번 좋았어요. 볼게요. 네, 예. 여기 개수대 한번 볼게요. 예. 이쪽이구나. 예. 오, 독특합니다. 예. 들어가면 이렇게 좀 나무로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개수대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역기역자 모양의 개수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2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편이죠. 여기 위에 선반 그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위에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통 위에 올려놓고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다 이제 헹군 건 또 위에 올려놓고 이런 이제 공간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 들어오시면 저쪽에 지금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저기가 관리동인 것 같아요. 예. 사무실로 가가지고 다 날라가고 있어요. 원래 여기가 주차장이어서 여기서 주차하고 예예예 관리동에 예. 예. 이제 뭐 봉투 받아서 이제 자리 네. 따뜻한 차 세워놓고 여기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봄이 되면 이게 중앙에 잔디 광장이 아주 푸릇푸릇하게 이쁠 것 같아요. 지금은 겨울이라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관리동이 보면요 저기 이제 비닐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시설 위주로 돌아봤는데 자 저희가 출발한 곳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서 이제 편의동에 갔다가 요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자, 감사합니다. 예. 자, 관리동 아주 뭐 이렇게 내부를 저희들은 살짝 보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고 예.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네. 여기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 이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아이들 체험하고. 아, 체험요? 체험도 해요? 네, 아, 여기서 뭐 그냥. 향초 만들기. 아, 그래요? 뭐 비누 만들기, 뭐 천연 염색 이런 거 할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네. 그냥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겨울이라 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 지금도 충분히 깔끔합니다. 네, 여기 있는 탁구대도 있어요. 아 그렇죠. 조그만 탁구대. 요런 또 소소한 재미가 있으면 좋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죠? 당구대입니다. 당구대. 탁구대. 당구대. 당구대. 그렇죠. 미니 당구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캠장님의 이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입니다. 그죠? 예. 상당히 깔끔해요. 이런 공간이 캠핑장에서 만나기는 좀 힘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원목으로 이렇게 이쁘게 딱 돼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 자 여기 있는 미니 도서관처럼 애들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책 읽을 수 있게 이렇게.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조금 춥다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 자녀를 두신 캠퍼분들 오시면요 아이들 여기서 이제 책 읽고 그죠 그런 어떤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면. 자, 그냥 계속 가자.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난로가 대여가 되는 건가? 난로 대여 된다 그러셨어. 아, 그래요? 네, 아. 난로도 대여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거 아닌가, 여기? 그렇지. 여기 원래 고기 파는데 아, 그래요? 지금 아. 겨울이라 물건을 안 받아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여기 매점인데. 아, 여기가 매점. 매점이에요. 아, 매점이 여기 있구나. 매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예. 자,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맥주나 소주, 음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겨울 시즌이라 여기 냉동고 안에는 조금 비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과자들도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먹으려 그러면 이제 라면, 그 다음에 뭐 육개장도 있고요. 3분 카레, 그 다음에 햇반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양념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급할 때 쓸 수 있는 네. 것들은 뭐 있으니까. 자, 그래. 없는 것 빼고는 다. 네. 포기는 지금 되는 건가요? 되긴 하는데 얘도 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 봄에 한번 봐야 돼요. 이것도 제 게 아니고 지인분이. 아 이거 뭐라고 족대. 여기 개울이 있으니까 이제 족대로 이제 물고기도 잡고 그러면 또 재밌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런 복층 공간은 뭐죠, 캠장님? 여기 짐을 올려놓는 창고예요. 아, 창고. 네, 렌탈 뭐 장비라던가 아니면 아, 제 거 짐, 텐트. 아, 그렇군요. 왜냐면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위에라도 살려가지고 아, 예. 공간할 거 생겼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 캠핑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단순한 그냥 형식적인 카페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카페예요. 카페.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 들어가십시오. 네. 야, 보십시오. 야, 이게 아우 정말 카페가 제대로 된 카페예요. 여기 앞에 바로 도로도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계곡 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캠장님이 저희들 어제 이제 도착했을 때 만나게 또 커피도 내려주셨고요. 이렇게 메뉴들도 보면요.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카페, 도심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잠깐 와가지고 한잔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텐트 풀기 전에 가볍게 또 한잔 하고 그렇죠. 요러고 또 시작하면 좋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카페에 대해서 캠장이 뭐 이렇게 나름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커피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공부를 따로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전주에서 많은 지인분이 카페를 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 돈키호테라고. 돈키호테. 네. 아. 거기서 이제 뭐 돈키호테 전에 그 하시던 카페에서 이거 배우고 그리고 가서. 맨 처음에는 자동 머신 하나 갖고 오면은 그냥 커피 서비스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머신을 제대로 사고 나서는 이제 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산장 같은 느낌이어서 예. 사람들이 와서 뭐 춥거나 아니면은 뭐 더울 때 잠깐 철수하거나 들어오실 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정말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캠핑 와서 누릴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어떤 또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공간 너무 예쁜 것 같아 지금. 눈 날리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밖에 나가서도 창문 사이로 보시면 이렇게 그죠. 발코니 그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카페 찾아가려도 쉽지 않겠다. 예. 또 이제 남자분들도 한 대 태우시면 여기서 태우시면 됩니다. 여기 제트리 있습니다. 여기 제트리 있으니까요. 아, 예. 예. 여기가 아, 여기서 이제 멋진 전경을 바라보면서 한 대 또. 따르셔도 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담배 이제 끊으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멋진 카페 한번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또 한번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네. 애들이 막 뛰어다니던데. 여기 보니까 또 해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아, 그러네. 저걸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관리동을 지나쳐 오고 있는데 저기 중앙 잔디 광장에 보시면요. 아이들 방방이 있습니다. 방방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워서 없지만 저기서 아이들 좀 뛰어 놀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다 이렇게 계곡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요. 여기 원래 눈이 많이 오면 애들 썰매 얼면은 썰매 타나고 그랬었는데 아, 지금 올 겨울 너무 따뜻하고 눈도 안 와. 아 그래요? 멋진데요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 아, 여기도. 조금 가파르지 않나? 조금 가파르 팍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좀 땅 공구고 하면은 눈 오면은 이렇게 아, 되면 저쪽까지 저기 얼음 있는 데까지 갑니다. 아,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눈발이 내리고 있지만 완전 한겨울은 아니에요.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라 이쪽을 정리를 하셨는데 한겨울에는 여기 얼음을 꽁꽁 얼려가지고 저기 계곡 끝까지 쫙 템이 되겠네요. 캠핑장은 그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시설물이 좋잖아. 그렇죠. 자, 여기 캠핑장이 어디다? 저희 캠장님 지금 등판에 러브팜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죠? 유니폼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이제 관리동을 지나서 여기 메인 중앙에 있는 메인 광장을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미니멀 웍스. 아, 요거는 캠장님이 어제 이제 텐트를 치시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캠핑 안 하신,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이 장비가 없다 그래서 제가 렌탈 장비를 대여를 해드린다고 했더니 그건 또 싫대요. 그 감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최대한 제 거 있는 걸로 한번 캠장님 거?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잠은 여기 자고 여기서 밥 해먹고 두 분이서 오신다 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캠장님 설치하셨군요. 원래 캠장님도 이제 캠핑장을 운영하시지만 캠핑을 이렇게 즐기시고 계시네요, 그죠? 개인 장비가 뭐,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동호회도 가고 뭐 혼자서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럴 여유가 없고.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캠장이면 어디로 주로 캠핑 가시죠? 저는 저기 파련 자주 갔었어요. 아, 파련 거기 숲이 멋지잖아요. 멋져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사이트도 있는데 나 저희 사이트 조금 이따 보고요. 캠장님 선택하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지금 두 갈래 선택권이 있습니다. 돌다리 저쪽으로 안 가볼까? 아, 그럴까요? 물 안 차 있는 데까지만. 아, 그럴까요? 건너갔다. 네. 여기가 알겠습니다. 되게 좋아서. 자, 물론 이제 저희들의 객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게 관리를 하시는 캠장님의 어떤 그 또 보여주고 싶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스팟. 자, 그런 스팟 봐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히 못 들어오세요. 우리가 맛집에 가더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캠장님이 또 안내해 주시는 거 요거 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건너서 저쪽을 바라보면 뷰가 되게 이쁜데. 아, 그래요. 낚시하거든요. 아, 낚시를 해요.
매기 낚시. 아, 자. 오, 물 많이. 자, 지금 이제 물 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찰랑찰랑하네요. 자, 이 보십시오. 그림입니다. 그림. 어. 자, 여기 산세를 한번 보십시오. 산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 오리 만나 봅니다. 똥 보이시죠? 네. 아, 예, 예. 저기 수달 똥이에요. 아, 수달. 어, 저기. 수달이 엄청 많아요. 어, 저기. 아, 여기 수달이 많아요. 여기 수달이 많은데, 아, 자꾸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아, 수달이 이쪽에서 포식, 그 최고의 포식까지. 아, 와, 이런 쪽에서. 수달 봤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 그렇군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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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래요? 아, 와, 와, 너무 멋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잠깐만, 나도 한마디 할게. 네. 아, 아이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오는데, 저희들 지금 자살한 이렇게 리뷰하다 고생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한 캠핑장 한 80% 정도의 공간을 본 것 같긴 한데, 어, 이렇게 또 산세 좋은 캠핑장 여러분들 리뷰 영상 보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꼭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느끼는 이 느낌 여러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또 리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지나가시죠. 조심하고. 조심하시죠. 예. 여기서 카약 타고.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카약을 탄다고요, 김장님? 네, 물 좀 많을 때. 물 많을 때? 네. 아. 건너가면 산책로여서. 아, 예. 아, 저쪽이요? 네, 건너가면 산책하고. 자, 이런 공간에 캠핑장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와. 아주 깊은, 이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여기 따뜻할 때 오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어, 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오면. 네. 그치? 그렇지. 봄만 돼도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잔디 사이트. 네, 잔디 사이트인데. 예. 네, 공간이 너무 좋아요, 여기. 네. 그 다음 캠핑장, 이 공간은 뭐죠? 요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예전에 아로마 테라피 하우스라고 만들어 놨는데, 예, 예. 지금은 그냥 뭐 아이들이 여기서 자고 휴게소. 네. 어, 휴게소 자고. 네. 아, 그렇군요. 애들 오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냥. 자, 그리고 사이트 이름이 본관 앞 잔디 사이트. 아, 본관 앞 잔디 사이트. 여기가 펜션 공간이어서. 그렇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 공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중앙에 보시면 저기 이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곽에 보면 이렇게 잔디로 요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이제 텐트 한 네 동 정도가 어 이렇게 피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머물고 있는 텐트가 바로 저 텐트입니다. 예, 아시죠? 자, 한번 계속 가볼까요? 네. 그 다음에 펜션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펜션이 여기 앞에랑 뒤에 건물 두 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아, 두 개예요? 예. 그 사이트는 저기 안쪽에 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텐트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링을 해놨습니다, 스트링. 자, 어제 밤에 어우 누가 텐트를 이렇게 훅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예. 자. 자, 그리고 계곡 옆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피칭을 하면요, 보십시오. 이 뷰 보십시오. 텐트에서 이렇게 계곡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멋진 뷰를 바라보면서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펜션이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저기 그거 같아요. 전원주택. 네. 이게 저 펜션, 여긴 바베큐장. 아, 여기 바베큐장. 아, 여기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바베큐장 같습니다. 한복나무 있고요. 오. 장박팀들이랑 뭐 여기 그 입소식할 때도 여기서 행사하고. 아. 밖에 야외 11시 넘으면 매너타임 시간인데. 아, 혹시 매너타임. 시끄러우면은 여기 가서 아, 얘기 네. 얘기하시라고. 아, 그렇구나. 그것도 한 방법이네.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또 대형 한복난로가 있어가지고.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 러브팜에서 펜션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 펜션 또 이렇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펜션 동이고 저기가 애견 사이트로 해서. 아, 아 그래 맞다. 저기까지. 여기 애견 동반 가능하다고 들었던 거 아, 그래요? 어? 캠사 이거는 뭔가요? 저희 할머니가 구워드시려고 아, 이 과메기 아닌가요? 양미리 같은데? 양미리 네. 와 그렇군요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높이 달아놓으면 고양이가 못 덮치나 보네 말짱하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매달아놓으셔서 아 그래 올라가다 여기서 몇 번 미끄러지고 몇 번 미끄러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어? 고양이 감질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양이 얼룩고양이 한 마리 다 돌아다니더라고 아, 야 여기 또 독특하네 아, 이 공간 또 러브팜 공간이라는 거죠? 예, 어. 바람 불어서 계속 돌아갑니다 아. 그러네요 오. 여기는 애견 펜션으로 애견 이용하려고 펜션. 아. 펜스를 쳤습니다 잔디 아, 깔고 조그만한 애들 펜스? 여기가 바로 데크 있어가지고 문 열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괜찮겠네요 강아지 데리고 갈 데 없는 분들 많은데 강아지 데리고 여행 가려고 찾는 분들 꽤 많으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머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각각의 이제 룸마다 또 중간에 파티션이 또 있네요 그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견이 출입하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네. 그 공간 이외에는 목줄을 하거나 아니면은 출입할 수 있는 곳만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따로 완전히 네. 개별적으로 돼 있으니까 네. 부담 없어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네.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 그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가족이 또 싫어하시는 네. 네. 그래서 그러네. 그런 부분이 그렇군요. 저쪽에 또 이쪽에도 다. 뭐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저, 아. 저기 저기까지가 아 있는 저기 거. 저쪽 공간이요? 네, 아, 저기 한 사이트예요? 10개 정도. 아, 아 그렇군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공간도요. 이제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랍니다. 여기 옆에 보니까 간이 화장실 맞죠? 네, 간이 화장실도 있고요. 저 공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러브팜 캠핑장 두 분도 조금 더 가까이 자 러브팜 캠핑장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촬영이 익숙해요. 근데 이제 캠장인 같은 경우에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예. 그 캠핑장 구경할 겸 소개도 할 겸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그런 건데 캠장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충분히 이제 여기 화천에 이게 러브팜 캠핑장의 매력 어필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수원 이게 또 애청 구독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뭐 다음 주부터 막 터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이제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K수환 영상 보고 왔다 이러면 캠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지 않으실까? 아메리카노 예. 서비스로. 아메리카노 서비스. 예, 예, 좋습니다. 아니 캠장님이랑 둘러보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매력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 이제 캠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재밌네요. 저희도 이렇게 찍으면서. 자 오늘 이렇게 강원도 화천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강원도 멀지 않아요 예, 멀지 않습니다 네. 경관이 끝내주는 캠핑장 러브팜 캠핑장에서 저는 K수환이었고요 네 수환주였습니다 네. 캠장님이었습니다 네.